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에게 강제로 시키는 힘겨운 일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큰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어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론과 함께 이집트 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집트 나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집트 나라로 출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노예로 잡혀있는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바로 왕이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냐? 절대 안 된다. 그럴 수 없지. 그때였어요. 아론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러자 그 지팡이가 씩씩 씩씩 소리내는 뱀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모세는 다시 이야기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지 않으면 이집트 나라에 큰 벌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집트의 왕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 많은 일을 시켜라.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나라에 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먼저 모세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나일강을 탁 하고 치자 나일강물이 다 핏물로 변해버린 것이었어요. 그 핏물로는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몸을 씻을 수도 없었어요. 이집트는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로왕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가 몰려나와 사람들의 집에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또 땅에서는 먼지가 일어나서 이로 변해버렸고 또 파리떼가 이집트 전국을 뒤엎었어요. 하지만 바로왕은 자신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이집트 나라에 내리셨어요. 하지만 그 벌을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다음 벌은 바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것이었어요. 또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고 짐승들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생긴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바로 왕은 자신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이집트 나라에 내리셨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쾅쾅쾅 천둥이 치고 또 우르릉 쾅쾅 우박이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집트 나라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게 되었고 또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로왕은 전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이집트 나라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우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만 했어요. 또한 3일 동안 계속되는 어둠을 주셔서 눈을 떠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 같았어요. 그런 큰 어려움을 9번씩이나 당했는데도 파로왕은 자신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벌을 이집트 나라에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한밤중에 이집트 땅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처음으로 태어난 동물들이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집의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리심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것이 믿겨지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분명하게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